역시 잘하십니다. 네, 이번 판도 매칭이 좀 높게 잡혀서 5등 했는데 점수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역시 고티어에서 할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또 무슨 그런 말씀을 또. 기열이 형은 어디서나 잘하시지. 한 판만 더 할까? 우리 이대로 형갈 수는 없잖아요. 아, 오케이, 한번 더 해. 그런 거 오케이, 안 오케이. 해주면 고, 고. 안 들려서. 야, 야, 이거 밀어넣었어 할 걸. 아우. 왜, 잘 나왔어? 토큰 3개 시작했어. 어? 토큰 3개 나왔어. 아, 와. 진짜? 와, 어, 이거. 나도 토큰 잘 나왔다. 와, 하지만 날개야. 일단 이거 장고로 꺼야겠다. 사야겠죠? 장고로 꺼. 솔직히 철수 형이 제일 야수할 때는 피오난 꽃이라니고 전민민의 도발에 대등하는 거야. 맞다, 좋아. 이제 그 다음. 와, 얼버도 되죠? 얼구고 다음 턴에 요거 갖고 와서 요거 팔고 레버 펴야 되겠죠, 그지? 3개 다살수 있는데 미라. 지금 3개 다살수 있어요. 와, 갈라크론드? 갈라크론드를 그런다. 능력이 가져왔으니 모두 접시오. 얼룩 둘 똑같네. 너가 2임 얼룩이잖아, 그치? 형! 나 이거 어쩔 수 없이 형한테 때려야 될것 같은데. 나 레버 펴야 돼서. 네. 나도 레버 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2-2가 됐어. 그니까 아니, 2가 2-2. 내 2가 네 2를 때리면 비길 수 있어. 49.7%뭐 이렇게 나올걸? 내가 이거를 물방울 안 내고 형걸 바꿨으면 되는데. 아, 이렇게? 이건 내가 체크했어야 돼. 미안해요. 나 그냥 업한 줄 알았어. 하나 더 산줄 몰랐어. 지휘관님은 와우. 정말 멋있어요. 토막골을 당했대. 토막골을 당했네. 백돈다. 혹시 이거 토큰 그게 찾았대요. 미쳤다 이번 판. 미쳤다. 미친 판이다 이번 판에. 왜? 완전 잘 풀렸어? 아니 사람들 다 토큰 시작이야 이거. 아, 그래? 이게 제일 좋죠? 이번 판에 사람들 다 토큰 시작이라 미쳤는데. 할 만하다. 3구는 버그. 아, 선빡쳤어야 되는데. 버그 아니야? 아이 안 섰어 내가? 왜 기어령 목소리가 들리냐고? 디커하고 있으니까? 감의 태적경초. 아,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어령 만났으면 최곤데, 그죠? 그러면 서로 째고 딱 정하면 다인데. 나 망했네 그러면? 3원을 안 썼네. 사발을 해야 되나? 오발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사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딴 데가 아, 근데 요새 메타는 사발이 맞는 거야. 아, 근데 오발, 레버프하고 장구 한대 맞아? 네, 한 대 맞지. 체력 40이니까. 몇 딜 맞았어? 오, 7딜밖에 안 맞았어? 나이스. 집중해. 할 수 있어. 황금 하수인을 만들었어. 두 개 팔고 육발해? 개이바죠. 엄마곰. 아, 여기서 리븐 찾으려고 그랬는데. 개콘에서 개그맨들 요즘 왜 정치 풍자 안 하냐고? 개콘을 안 함. 개콘을 안 한다. 나한테 따줘. 개웃긴다. KBS 민원 씨라고 그거 했던 개그맨들한테 물어보세요. 요거? 리롤에서 야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씨, 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오, 잘 샀다. 분위기 좋은데? 아니야. 이거 상승 크게 벌어졌네.
형, 그 저기 누구지? 갈라크론드 복수 정령이에요? 지금 정령 엄청 키우고 있을 때? 야, 근데 나는 이거 파머를 안 써가지고 4턴에 복수 안 써서 이거. 야, 진다고? 10%인데? 주행이다. 와. 저 친구들이 잘 쌌는데? 형, 걔 뭐예요? 포크? 포크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어, 발견으로 한카로 저거 첨보 기계 하나 뽑아놓고 맨 뒤에 놓고 2사짜리 그 처음에 1성짜리 기계 그 다음에 야수 둘 정령 물 빠진 거 둘 이렇게 여섯 장 있어. 아, 쿠준피님 구독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써야겠는데 지금?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하수인 안녕. 네가 그리울 거야. 이거 잠그지 말자 여러분. 이거 랩업하고 찾자 이거 이렇게인데 부활을 뭐하러 잠그냐 이거를. 랩업을 빨리 치자. 성공해라 제발. 이것만 잡으면 돼. 안 잡지? 이것만 잡으면 돼. 어? 한 대만 더 때려봐. 똑같은 거 한 대만 더 때려. 안 때려 역시. 지나봐요. 어? 안 졌는데? 인상 깊은 승리였어. 아모른 직다. 아모른 직다. 이겼어. 좋았어. 널 승리로. 와, 이렇게 안 나오냐? 아니, 페라리 폭풍은 이제 4성. 잠국이 무조건 잠궈야 돼. 근데 지금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게 세냐 약하냐인데. 아, 근데 쥐는 써야 될 것 같아. 쥐는 사는 게 맞는 거야. 이제 이 친구가 정령을 사기 시작하면 세질 거거든. 설마 이것도 안 지겠지? 아까 10% 졌는데. 아, 아, 그걸 치면 어떡하냐? 와, 1일짜리, 와, 천포, 1일짜리 치고 잡고 있는데, 와, 와, 바로 이제 리필 못했어? 어, 이겼다. 그래, 이겨야지. 어, 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이거다 붙어. 아, 이거 이겨야지.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모르겠어. 지금 아르거스 하나 쓰는 거 좋은데? 근데 어디다 바르냐? 이거 먼저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이거나 이거? 한번 돌리자. 사놓으면 좋긴 해.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과 친구가 생겨.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 용했을 걸. 이번에 우리 안 만나네. 얘 좀 봐. 널 마음에 들어해. 페라리 폭풍은 저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악어랑 저 뭐야 7824짜리 저 뭐 야수를 엄청 좋아하네. 계속 야수만 가네. 이거 풀리고 오메가3 나오고 이거 풀리고 오메가3 나오고 그 다음 턴에 리본되어 있고. 이거를 엿다 바른 건 기계덱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오메가덱이 더 세? 선빵 무조건 선빵. 오케이 못하겠다. 팍! 그래도 이기지 않았나 이거?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겼죠? 와, 거의 반반 쳤는데. 당신은 나의 오메가3. 신났네, 형님.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걸 못 써. 무타누스 어떤 거 있었어요? 가만있어 봐. 알았어. 중요한 순간.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얘는 버릴게요. 그래놓고 리븐이나 야수 나오는지 보이는지 보고 갈게요. 뭘 포기해야 되지?
뭐 있는데? 아니 오메가 3 맨 앞에 있고 반발트 황카만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오리 두 개, 그다음에 기름 로봇 두 개, 그다음에 캉고로 있는데 지금 절단기 두 개 있어. 아 절단기를 일단 안 넣어야죠. 그렇지. 지금 넣지 말자. 누구 만나는데 이길 것 같으면 절단기 안 쓰고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체력. 이렇게 바꾸라고? 1등이야 1등. 캉고로를 왜 못해? 3점. 아 쌍둥이라. 이 정도 맞을만 하지 뭐. 좋았다. 오메가 3 쳐져라. 쳐졌다. 리필 좋았다. 오우 깔끔하게 긁었네. 이거 쳐졌어요. 반가워 반가워랑 이거는 이거 해야겠네요? 그죠? 이거는 앵무린 해야겠네요? 내 예상대로 황카가 맞는 거 이거 두 개 사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이거 황카를 못 맞췄는데 리본데어를 아니 리본데어가 있나? 다시 돌아가려. 아 이거 저거 있어야 되는데 아 도발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융합체 같은 흉합체 같은 데 팔아주면 돼.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이거 한 톤만 살면 돼.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리본데 없는데 걔네선 일단 먼저 성공해서 쥐를 때려. 그렇지. 잘했어. 쥐를 한 번 더 때려서 아니야. 할 때로 잘했어. 좋았어. 오케이. 여기서 반발트만 안 맞으면 돼. 이거. 오, 씨. 1.5% 무슨 거? 수분을 보충해. 죽었네. 승리도 챙겨. 이거를 0-0으로 갖고 올까? 왜냐면 가멧이 없잖아. 그럼 얘가 2가 되면은 맥스는 아 내 이것 때문에. 혹시 두억신이를 만난 적 있나요? 두억신이요? 아니요 저 없어요. 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없는지? 리본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이거 넣고 이거 넣어야지. 와우! 이번 턴에 뭐냐 다음 턴에 뭐냐. 어 선빵 차인가? 2분이 없어도 얘가 이게 있어서. 근데 왜 내가 뽕을 하냐? 왜 내가 뽕해야 돼? 성공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구하고 나이스. 이건 선빵 싸움이었을 듯. 그죠? 상대가 먼저 치면 내가 졌나봐 이게 죽으면서. 1등이네. 인상 깊은 승리였어. 아니 이거 성공했으면 죽였는데. 사나리오 스님께서 아깝다. 당신에게 미소 짓기를. 황금을 노려. 오메가 나왔네. 요거 하나 골라놓고 흉합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나리오 스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짓기를. 답사받네. 네 운을 계속 시험하는구나, 작은 지느러미야.
이거지? 이거 있어. 야수인데 제가 앵무 황카 35, 31 부활 있고 그다음에 골드린 있고 리본데어 있고 엄마 곰 두 마리에 흉합체 아무것도 없는 흉합체 하나 있어. 히드라 있어요? 히드라 없어. 잽을 잠궈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아 근데 여기서 죽으면 질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상대가 히드라를 추가했을 수도 있잖아. 펀빵 싸움이다 진짜. 나이스. 아 좋아. 쟤랑 나랑 패가 똑같은데 펀빵 싸움이었어. 아 리조치가 있어? 어? 어 졌어. 졌어. 이건 내가 기열이 형을 못 믿고 히드라를 넣었을 거란. 근데 히드라 넣었잖아 얘. 맞지? 넣었잖아. 그래 넣었을 거라고 난 이거 내 판단이 맞았어. 이걸 팔아야겠죠? 흉을 팔자. 어 한 손밖에 없는데. 세나리오 스님께서 도발만 아니면 이걸 팔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자. 다시 돌아가렴. 겁 없는 하수인아. 이거를 어디 하나 더 걸 필요는 없거든. 아니다. 여기도 하나 걸어놓자. 어차피 돈 남으니까. 아이 다 하라 그래요 야수. 아 이걸 이거 이게 왜 지냐 이걸.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잘 풀리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저 이렇게 하면 이게 성공만 하면 이게. 아 잽 넣을 걸. 그죠. 잽을 왜 안 넣지? 어 근데 이렇게 치면 내가 괜찮지 않나? 아 죽었네. 나이스. 아 그거 안 쳤으면. 내가 잊었잖아. 어? 아니 이거 진다. 이것이 환생야수. 아 진짜고? 자 둘이 만나서 이긴 쪽이 도전하세요. 차라리 도발 찾는 게 좋아 보이는데. 와 나 이거 한 톤만 살면 끝장나는데. 아 이거 찾자. 아, 다음 턴 히드라 있었어? 어? 히드라 있었어? 얘 히드라 있었어 넣었어. 아 방금 이거 철수였니? 어 방금 나였어. 아 너였어? 너 지금까지 살아있어? 무슨 소리야 형. 당연하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형은. 난 형이 지금 거기 있는 게 의아해 죽겠구만. 얘는 두 턴 전에 죽었는데 뭐 이 필드에 내가 죽였는데. 이거 한번 얼마가 되면 한번 쳐라 진짜. 죽네 끊긴다. 에이. 졌어? 에이. 에이. 정말 멋있어요. 됐다, 됐다. 팔자. 허커볼을 지금 한 6개째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어차피 이거 넣어야 되잖아. 요거 찾는 거 아니고 의미가 없죠. 요거 두 장 못 사고. 이거 하나 더 필요 없고 이거 넣으면 돼. 이게 끝까지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누가 잡다는 거야?
피해 드면 이걸 빼고 딴 걸릴까? 저거 찾기 바빠. 상대가 선빵이어도 상관없어요. 유드린이랑 뭐. 아 진짜 상관없어요? 선빵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있어서? 안 될 텐데 내가 선빵 치면. 야 너 잼 넣기 있어? 야 난 안 넣는데? 야 형 잼을 넣었으니까 아. 상관없다는 거죠. 아 리븐 죽이기 있어? 리븐 죽이기 있어? 있어요. 한참 그거 다른데. 야 아무것도 안 줬어. 아 저런 이거 봐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거 캉구르 뒤로 빼야된다니까. 에이 아니 형 에이. 서로 덱을 봤는데 잼을 당연히 넣어야죠. 내가 잼이 없으면 잼 데뷔라도 해야지. 아, 대비 안 하고 나는 공격을 했지. 이 정도면 됐나? 2연속 우승 정도면? 아, 이건 내가 이거 잼 없었어도 잡아가지고 이거 야, 니네 야. 진짜. 나 왜 1등인데 59점밖에 안 주냐? 기열이 형 이겨놓고는 점수 안 줘 이런 느낌. 너 멘트로 너 이거 나 속인 거야. 아, 뭘 멘트로 속여요? 살짝 대비.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힘든 힘으로 싸웠으면 내가 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 근데 히드라 저쪽 천보 독성 있고. 아 근데 천보 독성이라 그럼 힘들었을 것 같네. 그리고 네. 저기서 또 찌끄레기 많이 나와서. 와 이거 황금 리본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차돌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전턴에 사실. 어떤 게 있었죠? 아 그거 네. 말하지 말지. 아니야 해봐 뭔데? 그 등풍날개 영능을 그러니까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하다가 이제 두 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돌풍날개 영능을 두 턴 안 썼더라고요. 아 근데 2등 했습니다 친구가. 아 그게 스피인데 돌풍날개인데 안 썼어? 그냥 날개 돌풍날개였는데 그냥 영능을 안 썼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공격력을 날려먹은 거네? 나 지금 내가 방금 아 1턴에 1턴에 전 게임에 전 게임에 아 전 게임에 몇 번째 네. 마지막에 아닙니다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어머 그럼 너무 큰데 두 턴 동안 안 썼는데 그건 이게 저희 팀 역시 저희 팀 실력 담당이라 안 쓰고 2등 하더라고요. 그럼 003 메타인데 003은 어디야?